방송하고 싶어. 와, 마이크가 성능이 정말 좋네요. 울림통도 강하고.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유, 부장님, 아유, 죄송합니다. 아우. 잉대리, 정신 안 차릴 거야? 오늘도 일이 있다고라 해? 죄송합니다, 부장님. 아유, 다시 써올까요? 아유, 도대체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또 서류를 써와야 되는 거지? 다 잘 써온 거 같은데. 이유가 어디 있겠어? 그냥 상황극 내용이 너를 혼내는 거야. 마음에 들면 뭐 회사를 때려치든가, 응? 아유, 부장님, 오늘 월급 날인데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월급은 언제쯤? 그래, 사장님이 잉대리 월급은 주기 싫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셨으니 다음부터는 똑바로 하도록. 네, 감사합니다. 아유, 사장님이 저를 월급 받아가는 기계로 생각하진 않겠죠? 무슨 소리야? 기계 목록에 다 너도 포함이 돼 있어. 아, 그렇구나. 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야. 그래. 아, 이번에도 서류를 잘못 써가지고 혼나고 말았구만. 아휴, 정말 이놈의 회사 때려치고 싶구만. 아휴, 맨날 부장님한테 혼나고 말이야. 아휴, 대리님 힘내세요. 아, 그래. 아, 신입사원 아닌가. 아, 이게 누구랑 이게 같이 일하고 회사 생활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 아유, 나도 그냥 집에서 편하게 돈 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요즘 한창 뜨는 유튜버가 돼보는 건 어때요? 유튜버? 아이, 아니야. 뭐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 것도 잘 못하고. 아이, 뭐 유튜버니. 아이, 아, 요즘 취미로 시작했다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버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 아이, 잉대님 일로 와보세요. 와보세요. 뭔데? 이게 제가 최근에 본 기사인데요. 7살짜리 꼬마가 유튜브로 한 달에 50억을 벌었대요. 7살짜리가. 뭐? 한 달에 50억? 이거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구만. 어휴, 나는 한 달 열심히 일해서 200만원 받는데 누구는 50억을 벌었다고? 기사를 한번 읽어봐야겠구만. 그래. 7세 유튜버 진흙대 유튜브 최근 100억짜리 빌딩을 매입했다. 어린아이의 간단한 일상을 찍어 올린 유튜브 채널 진흙대 7세가 불닭볶음을 먹는 영상이 6천억 뷰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구독자 수는 무려 1,100만 명, 개인 유튜버 중 국내 1위를 기록하며 이슈가 되었지만 최근 100억짜리 빌딩을 구매하며 엠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를 하며 또다시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이 친구인가? 네, 아무튼 그렇게 가지고 요즘 다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이 꼬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그러게요,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꼬마 우리 동네 사는 것 같은데? 잠깐만! 얘는 자세히 보니까 우리 딸 친구잖아? 얘가 유튜버였다고? 그건 완전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요? 엄청나다. 이런 꼬마도 하는데? 내가 못할 리가 없지. 좋았어. 그럼 나도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떼돈을 벌고? 택부장 얼굴을 납작하게 해주는 거야. 나도 유튜버가 돼보겠어! 잉대님 파이팅!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아빠 놀아줘, 놀아달란 말이야. 그래, 쉬는 날인데 좀 놀아주고 그래. 아이, 아빠가 오늘 고민이 많아서 그래. 아휴, 사실은 말이야, 아빠 회사 때려치고 유튜버가 될까봐. 응? 유튜버? 아빠, 그건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아이, 조용히 말해. 엄마한텐 비밀이야. 아이, 그리고 아빠 무시하는 거야? 나도 한다면 한다고. 유튜버가 잘 돼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될 거야. 그리고 회사도 때려칠 거고.
아파. 나도 할래. 나도 시켜줘.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요리야, 내가 알아보니까 네 친구 취닉대가 유튜버라면서? 아, 내 유치원 친구 취닉대? 응, 그런데 왜? 네, 나한테 소개 좀 시켜줘. 응? 나도 할래. 나도 할 거란 말이야. 나도 유튜브 시켜줘. 나도. 가서 조금 배워오게 말이야. 어? 소개시켜줄 수 있지? 아, 뭐... 아니, 지금 바로 가자. 어? 나도 시켜줘. 나도 정말 하고 싶단 말이야. 나도 시켜달란 말이야. 나도... 요리야, 어디야? 주인 댁 그 집이. 아니, 나도 시켜달라고! 가자. 요리야, 가자. 아, 너무 시끄러. 그 빨리 가자. 진흙대 집이 여기 앞일 텐데. 그래. 가자고. 빨리 안내해 줘. 나도 세계적인 유튜버가 되는 거야. 나도 할래. 요리 다 했다. 여보, 얘들아. 어? 뭐야? 집에 아무도 없네. 어느새 나갔지. 애들이랑 놀아주러 나갔나. 아빠, 근데 왜 엄마한텐 비밀로 해? 아니, 나도 할래. 나도 시켜달란 말이야. 엄마는 왠지 반대할 것 같아서. 지금 잘 다니는 회사 때려친다고 하면 얼마나 화내시겠니? 그렇긴 해. 엄마 많이 화낼 것 같아. 아, 나도 유튜브 하고 싶다. 아니, 그나저나, 요리야. 도대체 네 친구 방송하는 곳이 어디길래 어디로 가는 거야?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커다란 빌딩이야. 이게 진혁이 유튜브 촬영하는 빌딩이래. 그 기사에서 봤던 그 100억짜리 빌딩? 우와, 야. 나도 하고 싶다. 우와, 엄청 크다. 아빠 빨리 와. 알았어. 저기서 촬영하나 보다. 뭐야? 이게 바로 유튜브 촬영 현장인가? 우와, 카메라가 진짜 많잖아. 어휴, 구독자 1100만 유튜버 쥐익대님이다! 안녕하세요, 지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길거리에서 바로 이 햄버거를 먹어볼 거예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 이번에 또 햄버거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컷. 완전 연예인이잖아. 어휴. 몇 개야? 끝났어? 오늘 조회수는 5억 뷰 정도 나왔네. 아이, 많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나쁘진 않네. 늑대야, 안녕. 늑대야, 여기야, 여기. 어이, 무슨 일이세요? 아, 너가 방송한다고 해서 놀러 왔어. 아, 나도 유튜브 하고 싶다. 나도. 아, 늑대야, 일로 와봐. 이쪽으로 빨리 와봐. 나도.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나도. 형, 왜 그래요? 아니, 있잖아, 늑대야. 네? 아니, 나도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니가 요루루 친구잖니. 아저씨한테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뭐 유튜버가 되는 길은 좀 어려운데, 뭐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났죠.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시죠? 꾸준하게 올려야 돼요. 아, 진짜로 회사를 때려칠 각오로 열심히 할 거야. 아저씨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유튜버 좀 알려주면 안 될까? 뭐 요루루의 아버님이기도 하니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저를 따라오세요. 아이, 고마워. 아, 요리야, 가자. 아, 근데 아까부터 누가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하니? 요리야, 누군지 알아? 나도 유튜브 하고 싶어요. 자, 따라오세요. 거의 다 왔어요. 아이, 방송하는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자, 여기가 유튜버 장비를 살 수 있는 곳인데, 첫 시작을 하려면 장비부터 사야죠. 아빠. 여기 근데 엄청 비싸 보이지 않아? 엄마한테 뒤지면 어떡하려고. 아빠, 애초에 돈은 있어? 아이, 걱정 마.
나는 하고 싶어요 방송이. 아이 걱정 마. 아빠 월급이 있어. 걱정 말라고. 역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장비는 기본이죠. 아 제가 좀 봐드릴 테니까 일로 오세요. 아유 그래 그래. 아유 우와 여기 엄청 멋진 장비들이 많잖아. 아저씨 좋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형님들. 아유 뭐야 VIP 손님도 오셨네. 아 그래요. 이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인데 이번에 유튜버 시작한다고 하셔서 그런데 뭐 대충 골라주세요. 아 유튜버 새싹분들이구만. 아 네 저 유튜버가 될까봐요. 아이 그래요? 아이 잘 오셨어요. 여기 유튜버는 역시 장비죠. 아 저 닉네임도 정했어요. 닉네임 좀 들어주시겠어요? 닉네임이 뭔데요? 저요 잉여남이요. 잉여남. 잉여남? 네 어때요? 정말 별로네요. 어쨌든 저 장비 사려고 하는 장비 좀 추천해주세요 사장님. 아이 그럼요 일로 따라오세요. 자 일단 이 제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유튜버들이 쓰고 있는 모니터인데요. 아주 굉장히 화질도 좋고 소통하기도 굉장히 좋은 아주 투 모니터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방송하고 싶어. 와 마이크가 성능이 정말 좋네요. 울림통도 강하고. 아 리아 나도 말해보자. 옆으로 가봐. 아 좋네. 아 일단 한번 쓰셨으니까 사셔야 됩니다. 아 네 이거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어 이거 옆에 자, 있는 건 뭐지? 우와 이 모니터 엄청 큰데. 야. 아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비들을 한 번에 쓸 모니터가 두 개면 불편하잖아요. 어 네. 그래서 하나로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LED 모니터입니다. 오 우와 우와 이 옆에 있는 건 뭐야? 이거 버튼이 엄청 많아. 우와 이거 뭐야? 이거 게임기인가? 뭐야 이거? 오. 이거를 말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아주 고급지게 변환시켜주는 오.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야. 유튜버들만 아는 프로그램이죠. 오디오 얼굴! 소리 얼굴! 그렇죠. 야 이거 엄청나네. 야 이거 사야겠다 꼭. 이건 뭐지? 아 요즘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다들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방송을 하겠어요? 오 그쵸. 아 그 모든 소리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방음 벽이에요. 아 이거 꼭 사야겠네. 어? 필수죠. 밤늦게까지 방송하려면 이게 필요하겠긴 하겠네요. 그렇죠. 오 이거까지 사야 되나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말이죠 밖에서 유튜버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휴대하기 편한 네, 컴퓨터예요. 휴대용 컴퓨터. 이건 타블렛 PC네요. 이걸로 이거 그거구나. 노트북이구나. 그렇죠. 아. 이것도 옆에 있는 제품이랑 아주 흡사한데 아 이게 좀 더 좋죠 휴대하기에는. 이거는 스피커인가 봐요. 와 소리가 엄청 크겠네. 아 요 정도 써줘야지 소통이 되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야지 그 생생하게 이제 전달도 할 수 있고 아주 좋다고요. 역시 게임 방송하려면 엑스박스도 사야겠죠. 아이 당연하죠. 게임 안 하고 어떻게 방송할 거예요? 안 되겠네. 아무래도 내 월급을 다 털어서라도 다 사야겠다. 그치? 그게 낫겠지? 그러면 우리 이제 한 달 동안 뭐 먹고 살아? 걱정 마. 아빠가 엄청난 큰 방송인이 돼서 아주 평생 먹고 놀게 해줄게. 빌딩 내가 사준다 이 말이야. 아 아저씨 이거 다 주세요. 아이고 잘 선택하셨어요.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꽤 값 나가는 건데 괜찮으세요? 아이 괜찮아. 얘들아 이제 방송하러 가자. 자 여러분들 이 뒤쪽에 제가 스튜디오 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자랑 좀 해볼까? 애들아 나와 볼래? 자 이게 여기가 아빠가 이제 방송할 방이야. 멋있지? 자 이제 한번 설치를 해볼까? 방송할 컴퓨터 설치하고 여기다가 이제 모니터도 하나 크게 설치하고 너무 크다 이건. 이걸로 하고 뒤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나중에 모니터링 할 때 써야지. 그리고 옆에 게임기도 놓는 거야. 게임기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디 보자. 테이블은 말고 이거 놔야겠네. 여기다가
이거 또 올려놔야겠다. 아 그리고 책상 위에 마이크가 없으면 안 되지. 마이크도 설치해야겠다. 그치? 와 점점 멋있어지잖아. 그 다음에 이거 그 이 컴퓨터 서브 컴퓨터도 설치해야겠다. 어때 멋있지? 있으면 좋지. 마이크를 왜 두 개를 해? 왜? 오 멋있어졌어. 아 그치 빵빵한 사운드가 중요한 법이지 방송할 때. 자 스피커도 마구 설치해야겠다. 여기도 설치하고 여기도 설치하고. 어때 어때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야 이거 좀 와 이렇게 보니까 방송하는 방 같잖아. 자 이제 방송을 시작해 봐야겠구만. 슬슬 말이야. 여보?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여보 나 유튜버 할까봐. 유튜버? 아이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샀고? 아이 사실 월급도 다 쓰고 적금도 깼어. 아유 여보 내 말 들어봐. 정말 미안하지만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산 거야. 내가 만약 유튜버로 잘 되면은 내가 호강 시켜줄게. 나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회사 다니면서 그래요 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넘어가긴 할 건데 안 하면 진짜 알죠? 이거 처음부터 다 환불해 올 줄 아세요? 아이 그럴 일 없을 거야. 아이 어쨌든 고마워. 나 방송에 재능이 있을 거야. 걱정 말고 여보 빨리 나가봐. 나 오늘 방송 시작해야 되니까. 하고 싶다 방송. 아 나와봐 얘들아. 아빠가 방송하는 거 보고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줘. 자 이제 한번 이 고급 장비를 샀으니까 나도 이제 프로가 된 거 같은 기분이 들잖아. 나도 이제 성공을 하고 이제 떼돈을 버는 거야. 자 이제 방송 시작해볼까? 방송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실 거죠? 오늘은 뭘 할까? 맞다. 오늘 개그 한 소절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길 가다 나무를 주우면 뭐라고 할까요? 우드득 킥킥킥킥킥킥킥킥킥 참 웃기죠.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TV나 봐야지. 여보? 응? 주말인데 한다는 방송은 안 하고 뭐 해요? 아니야 그냥 안 하려고. 아니 일주일째 방송을 해봤는데 시청자가 0명이야. 난 재능이 없나봐. 이럴 줄 알았다. 에휴. 요루야. 응? 그나저나 저녁 먹을 시간인데 오빠는 왜 위에서 안 내려와? 오빠? 아까 그 스튜디오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던데? 뭐 하는 거야? 뭐 얘가? 하는 거지? 리아야 뭐 하고 있어? 아빠 방에서. 여러분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게임은 나 왁투 모르십니다. 형님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안 기본 대한 부분이고요. 기분 좋아. 영택이 형 보고 있어. 나 침팬지야 사랑해. 여보 어?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방송에 재능이 있나봐. 그런가봐. 우리 아들이 팬츠라니 정말 자랑스러워.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안녕.